임순재 소장님, 한때 굉장히 좋았던 정유주가 최근에 유가 하락으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제 마진 부분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특히 이제 하반기 수익 이제 실적 부진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9월 달 정제 마진이 지난주에 이제 마이너스를 돌았을 만큼 갑자기 이제 정제 마진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관련된 이제 수익성이 좀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제 정제 마진도 일단 하락폭이 어느 정도 지금 진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시 이제 하락폭을 기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이후에 이제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러시아의 이제 우크라이나 4개 지역 병합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러시아 제재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말에 그 미국의 이제 전략 비축유 방류가 종료가 됩니다. 지금 1일 100만 배럴씩 계속 이제 방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원유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다 OPEC 플러스가 10월 5일 날 지금 정기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최소한 100만 배럴 이상의 지금 감축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고요. 최대 150만 배럴까지도 지금 감축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감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원유의 공급이 부족하면서 가격 상승세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가 80달러 선에서 어느 정도 지금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만약 80달러 선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런 정유 관련주들의 투자할 단기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은 이제 SOE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제 정유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나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되면서 주가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실적이 나쁘긴 하지만 이전에 비해서 나쁜 거지 절대 금액 자체는 나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상반기에 서프라이즈급 이제 실적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 실적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시장 내에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분기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11조 원으로 작년보다 55% 증가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8,744억으로 59%, 그다음에 순이익도 6,100억으로 85%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준다라고 해도 아주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4분기에 국제 유가가 하방 경직성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주가도 하방 경직성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가 80달러 선이 이하로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는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매도하는 그런 단기 매매, 박스권 매매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급락에 따라 저가 메리트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개월 PER로 한 4배에 불과한 수준이니까요. 아직까지는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급등을 하고 있지만 조금 조정을 받은 한 8만 1000원에서 떼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9만 5000원, 손절은 7만 원에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유주 중에서 SOE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단기적인 매매 유효하다고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중국이 경기 부양책 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수혜주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 부양에 약간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경기 둔화가 좀 장기화되면서 부양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부양책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긴축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중국의 폐쇄 정책에 따른 내수 부진 좀 장기화되는 모습이죠. 특히 이제 중국의 수출 둔화율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좀 꺾이는 모양새고 대만 같은 경우 8월 수출 증가율이 2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월 수출 증가율 7.1%로 대폭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수출이 빠르게 살아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인위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대한 부양의 움직임들 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차량 구매세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로 종료되는 전기차 구매세 면제 조치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포함해서 한 8.85%의 세금이 면제돼서 전기차의 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요. 또 부양책이라고 하면 인프라 정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대형 인프라 건설에 357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 대응에 대한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철도와 공원 등에 투자되고 추후 중국 인프라 투자가 꾸준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관심주로는 현대건설 기계를 가지고 왔는데요. 굴삭기와 지게차를 비롯한 건설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인적 분할이 돼서 설립이 됐고요. 최근에는 중국 매출 비중이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가 가능하고 중국 내에서 그 굴삭기 교체 시기도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굴삭기의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인데 그러니까 2010년에 중국에서 굴삭기 업황이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별로 보면 굴삭기가 좀 노후화돼서 교체될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른 수혜를 동사가 어느 정도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우디의 첨단 도시 건설 계획인 네옴시티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40조 원 규모의 거대 사업인 만큼 국내 건설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도 동사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가격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5일 이평선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3만 1천 원, 현재 주가에서 좀 밀릴 때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만 7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8천 원으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 현대건설기계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